방금 9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실강이어서 원래 위에도 잠옷이었는데 위에만 맨투맨으로 갈아입고 수업 들었어요. 이따 3, 4교시에도 수업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려면 2시 45분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배고프니까 아침을 조금 그래도 먹어두려고 합니다. 사실 수업 들으면서 원래 방울토마토를 좀 주워 먹었거든요. 떨어진 거 줍는 척 하면서 아침 식사 끝. 수업 전에 1시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려고 합니다. 자고 만나요 우리. 안녕.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작 10분 전이에요. 그래서 10분 전에는 강의 자료들 같은 것들은 미리 다운을 받아놓습니다.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52분이거든요. 56분 정도부터 줌에 로그인을 하려고 할게요. From intermediate. 연립주택 같은 거 있고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드디어 오늘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2시 45분까지 있는 수업인데 첫 시간이라고 일찍 끝내주셨어요. 지금 시간은 2시 15분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엽떡을 방금 시켜버려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 끝! 또 여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부터 보고 싶었던 내가 사랑한 모든 남자들에게 그거 시즌3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그걸 볼 거예요. 벨소리가 망가졌어요. 이상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행거가 와서 조립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원래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돼서 엄마 찬스를 썼습니다. 쓸모없이 옆에서 어머니를 돕기만 하고 실질적인 일은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끄럼 방지 스티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도 다 듣고 씻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을 혼자 먹어야 돼서 제 최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들을 수업들 다 듣고 한강에 운동하러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려고요. 짜르르. 안녕.
no one to live by. It what I would do just to kill the light. Telling me I got to call. But living without you don't feel right. From the 75 playing the bit to the cigarettes under the midnight. Yeah, maybe it won't hurt to call. Oh, yeah, you got a million words. So dumb, so dumb. I'm wide awake, missing your face, missing your taste, wishing you were lost with me. Now I'm driving your way in the middle of the rain, wishing you were close to me. And no, I don't wanna wait. 운동하고 왔는데 친한 동생이 선물해준 마카롱이었어요. 제가 이 황치즈 마카롱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뽀또 맛나는 거. 운동을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하 하하하. 너무 맛있겠죠.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고 샐러드 먹을 거예요. 이건 저번에 배민으로 시킨 조세핀이라는 마들렌 집에서 산 미니 마들렌입니다. 미니인데 별로 안 미니예요. 짠, 이렇게 의자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자를 얼른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됐어요. 망했어요. 잘못했어요. 얘가 지금 이게 뒷다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앞다리였어. 다시 해볼게요. 짜자잔, 완성했지요. 이제 한번 앉아볼게요. 짠, 여기가 바로 그때 엄마 참스를 받아가지고 조립을 했던 그 옷장입니다. 29,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탄탄하고 조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문이 있었는데 얘네랑 똑같이 문이 부서졌어요. 이거 옷장 전체를 처음에 다 바꿀까 하다가 그건 너무 대형 공사가 되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위에 장을 하나 더 수납하는 걸로 했어요. 여기 위에 더 무거운 장을 올리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장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꾼 커튼. 커튼은 이중 커튼으로 달았어요. 화이트색 안마 커튼이랑 안에는 살짝 비치는 커튼에 달았습니다. 레일도 아예 이중 레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안에는 속커튼, 바깥쪽에는 안마 커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짜자잔, 새로 바뀐 제 침대예요.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침대가 감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핑크색 완전 핫핑크 베드시트에다가 이불도 고등학교 때 쓰던 약간 퀼팅된 동물? 동물들 퀼팅된 거에다가 모기장까지 있었어요. 모기장은 여름 되면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모기를 너무 잘 물려서. 어쨌든 지금은 모기가 없으니 모기장도 싹 걷어냈고 이불이랑 침구류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감성감성하게 감성 유튜버는 될 수 없어도 감성 침구 정도는 마련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로망이 흰색 침구류를 갖는 거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 이거 패드까지 흰색으로 하면 내 인생에서 불가능하다 선언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흰색이 아니라 약간 오트밀 베이지 색으로 협의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그래도 흰색으로 맞췄어요.